구독 버튼을 눌러줘. 야!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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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Yeah!
Yeah!
Thank you.
Yeah!
No!
덤프트럭 넥스가 하는 일을 알아보아요. 도시에서 시골로 가는 길엔 저수지가 하나 있었어요. 이 저수지엔 유일한 두 길이 하나 있었답니다. 덤프트럭 맥스와 부바가 두 길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부바. 또 뵙네요. 오, 맥스. 안녕하신가? 난 C2를 만나러 도시에 가는 중이네. 그러시군요. 길이 좁으니 먼저 지나가세요. 고맙네. 조심히 가세요. 또 보세나. 이 길은 이렇게 시골과 도시의 차들이 만나는 정겨운 길이랍니다. 이게 웬일이지? 길이 끊겼잖아. 안녕하세요, 부바. 이게 무슨 일이죠? 어제 폭우 때문에 둑이 무너졌구나. 시골 꼬마 차들 데리고 정비소에 가야 하는데.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해 볼게요. 영차! 이런 식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좀 더 해볼게요. 영차! 영차!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러게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게. 그래도 도시와 시골을 잇는 유일한 길인데 방법을 찾아볼게요. 얘들아, 오늘은 그냥 집에 가자꾸나. 그럼 나중에 보세, 맥스! 영차! 영차! 아하, 흙이 물에 다 떠내려가잖아. 어떡하지? 이래선 끝이 없겠어. 길이 저 돌다리처럼 튼튼했으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아, 그래! 그래! 돌을 함께 쌓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영차! 그래! 바로 이거지! 저수지 길이 아니면 저 멀리 돌아서 가야 할 텐데. 맥스가 해냈을까요? 글쎄다. 일단 가보자꾸나. 길이 메워져 있잖아. 우와, 정말이네. 맥스가 방법을 찾은 모양이군. 저런, 지쳐서 잠들었나 보구나. 깨지 않게 도시로 데려갈까? 이 친구 엄청 무거운데. 이제 도시로 출발하자꾸나. 우와, 신난다. 이번에 만날 친구는 덤프트럭 맥스예요. 우리들의 듬직한 중장비죠. 다른 이름으론 덤프카라 부르기도 해요. 커다란 적재함에 물건을 싣고 운반하는 일을 한답니다. 덤프트럭엔 특수 능력이 있는데요. 귀에 달린 통을 기울여서 싣고 있는 모래나 돌을 한 번에 비워내는 능력이랍니다. 가득 실은 모래를 한 번에 쏟으면 커다란 모래산이 생기겠죠?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Thank you.
Ha ha ha!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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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